해가 내려앉은 어둑한 골목길 서늘한 찬바람이 코끝을 칠 때쯤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삼삼오오 한 곳에 모여든 식객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으니 주인장이 직접 연탄불에 초벌하는 배고창 그 은은한 향기가 골목길 가득 채우니 누구나 홀린 듯 들어오게 되는 건 당연지사. 연탄은 달라요. 차가운 공기 속 살며시 스며든 고소함에 입맛 무장태제. 곱창 불이 나왔습니다. 박수가 절로 나오죠. 연탄 초벌 후 숯불에 노릇노릇 구워지는 돼지곱창 초르르 빛나는 황금빛 자태. 그대로 한 입 먹으면 절로 샘솟는 진실의 미간. 꼬마 식객도 반할 맛. 간장 소스가 단짠단짠한 이 맛이 이 중독성이 너무 강하게 집에 가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. 너무 달지도 않고 짭조름해서 맛이 마늘 간장 치킨 맛이에요. 치킨 맛이나요? 어허, 빛깔부터 심상치 않다 했더니만 간장 양념의 노르스름 맛깔난 자태. 그 맛 또한 특별할 수밖에. 오, 뭔가 좀 달라요. 처음에 소금뿐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. 거기는 간장 베이스로 짭조름하고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. 이게 다른 데는 소금구이라서 이게 먹다 보면 좀 질린데 여긴 간장 베이스라 가지고 뭐 계속 들어가요. 계속. 간장이 있죠. 한 번 먹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주인장표 달짝지근한 고소한 곱창. 여기에 네 가지 다양한 부위 한 판에 모두 담았으니 취향껏 쏙쏙 골라먹는 재미까지. 아, 염통 좋아하는데. 갈수록 흥미진진한 매력. 그러니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식객들의 젓가락 한 점 한 점 먹을 때마다 황홀 그 자체. 곱창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끝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. 곱창집이라서 시키면 곱창밖에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아울 때랑 다른 특징이 나오니까 씹는 맛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돌오돌하고 식감이 풍부해가지고 먹기에 완전 좋은 것 같습니다.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곱창을 즐기던 그때 저 멀리서부터 풍겨오는 찐 고수의 기운. 마치 보이지 않는 리듬을 속도가 진짜 빨라요. 부드럽게 이어지는 동작들. 야. 그 와중에도 쉬지 않는 그러네요. 야, 쌈도 빠르게 로봇 같아요. 너무 맛있어요. 곱창이 이게 질기지도 않고 쫄깃쫄깃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요. 딴 집에 비교해가지고 사장님께서 손질을 원을 잘해가지고 잡내도 안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. 사장님이 연탄불에 초불구이를 해주니까 이게 좀 담백하면서 기름기도 쫙 빠지고 이러니까 더 고소하고 당기는 이런 맛이에요. 돼지 곱창이라 함은 매콤하고 자극적인 양념으로 입맛을 현혹시키는 게 대세인 시대. 그러나 매운 양념을 덜어내고 초벌과 간장 양념으로 당당히 승부하는 주인장표 돼지곱창. 독보적인 황금빛 자태. 돼지곱창 특유의 잡내 하나 없이 고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맛엔 분명 뭔가가 있다.